예, 5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뭐 XXYYZZ 순환꼴이니까 변변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가 X는 알파, Y는 베타, Z는 감마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0이 아니야. 그럼 알파도 0이 아니고, 그렇죠? 베타도 0이 아니고 감마도 0이 아니라는 거지. 이 알파가 X에 대한 해고, 베타가 Y에 대한 해고, 감마가 Z에 대한 해지. 이게 X, Y, Z가 0이 아니니까 우리는 봐봐. 항상 연립할 때 뭐 미지수가 좌변에 있고 상수가 우변에 있잖아,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실험 문제일수록 우리가 아는 형태를 고쳐야 한다니까? 그러면 양변에 X, Y로 나누면, 그렇죠?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은 4가 되지. X분의 1은, 그렇죠, 양변에 X, Y로 나누면.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여러분이 아는 문자가 좌변에 있고 상수가 우변에 있잖아. 왜 선생님이 X, Y로 나눕니까? X, Y, Z는 0이 아니잖아. 여기 조건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양변에 Y, Z로 나누면 Z분의 1, 그렇지. 그 다음에 Y분의 1은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Z, X로 양변에 나누면 X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은 6이 되지. 이게 포인트였어.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지. 오케이. 우리가 늘 연립 풀어보면 미지수는 좌변에, 상수는 우변에. 그렇죠? 네, x, y, z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x, y로 나눌 수도 있고, 여기는 y, z, z, x로 나눠서 식을 이쁘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였어. 야, 끝났죠? 순환꼴이니까 뭐라고 했어? 순환꼴이면 늘 강조하잖아. 순환꼴이면 뭐라고 했어? 변변? 변변? 똥 싸는 거 아니지? 어, 재미없죠? 변변 더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분의 1도 몇 개 있어? 2개. Y분의 1도 몇 개 있어? 2개. Z분의 1도 몇 개 있어?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15지. 왜 분수가 나오냐? 기분 더럽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2분의 15가 되겠어. 하나씩 구해볼까, 우리 친구?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4지. 그렇지? Y분의 1은 이게 4니까 2분의 8. Z분의 1은 2분의 7이 되겠네. 4니까 2분의 8이잖아. 2분의 7을 더해야 2분의 15가 되지. 그 다음에 Z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놈이 얼마야? 5죠. 그러면 X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다. 5가 2분의 10이니까 마지막으로 Y분의 1. 그럼 둘이 더해봐 2분의 13이죠. Y분의 1은 1이 되겠네, 우리 친구. 이렇게 구했어. 쌩유쌩유. 됐나요, 우리 친구? Y분의 1은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우리 친구? 됐나? 그러면 이거 구해보자. 5 알파 베타 감마 분의 4 알파 베타 4 베타 감마 4 감마 알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친구?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도 묶어지죠? 그렇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는 감마 분의 1이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베타 감마는 알파 분의 1이고, 이놈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감마 알파니까 베타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감마 분의 1이 2분의 7이잖아요. 2분의 7이고 알파 분의 1이 2분의 5잖아, 우리 친구. 베타 분의 1이 1이잖아,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우리 친구? X가 알파, Y가 베타, Z가 감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몇이니? 2분의 14. 이 자체가 얼마니? 2분의 15죠, 우리 친구. 걔네가 하나씩 구했네. 쏘리. 쏘리는 아니고. 이게 2분의 15야. 2분의 15. 오케이. 그럼 약분되고 1. 여기 1, 여기 3, 2, 3은 6이 되겠네. 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괜히 이거 구했네,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바로 2분의 15니까 합이. 그래서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5.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순환꼴이니까 변변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연립 방정식을 좌변은 미지수, 우변은 상수잖아. 근데 x, y, y, z, z, x가 있어. 껄쩍지근해. 양변에 x, y로 나눈 게.
왜 나눌 수 있어? 알파, 베타, 감마가 X값, Y값, Z값인데 이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상수를 양쪽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 거쳐서 순환권이니까 변변 더해. 그래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2분의 15죠. 문제는 5분의 알파, 베타, 감마분의 이건데 5분의 4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약분돼서 감마분의 1이고 이 둘이 약분해서 알파분의 1이고 이 둘이 약분해서 베타분의 1이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 값들이 바로 2분의 15. 이 값이 2분의 15가 되지.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